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 아이에게 칭찬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어떤 말을 아이가 좋아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힐링 여신도 이거를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1번. 우리 원희가 있어서 엄마가 정말 행복해. 엄마가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2번.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내가 있어 우리 엄마가 기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 우리 유리는 이것도 잘하네. 더러 잘못도 하지만 엄마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4번.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잘했네. 어제보다 잘했다는 칭찬은 도전 정신을 생기게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아, 우리 원희는 뭐뭐 할 때가 제일 멋있어. 자녀가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어 합니다. 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가 엄마에게 뭐를 해줘서 고맙구나. 아, 이렇게 원희가 엄마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구나. 마스크를 챙겨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해주시네. 기분이 좋다. 다음에 또 해드려야지.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른 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7번.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나도 기쁘다. 자주 우리 엄마를 도와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읽지? 8번. 우리 유리가 없으면 어떨 뻔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9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말. 자주 듣게 되면 나도 자주 하게 됩니다. 10번. 어떤 듣기 좋은 말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아이를 보면서 웃어주는 것이랍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웃으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사랑해 라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힘들면 저도 모르고 자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 쉬면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를 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냉장고 앞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